시중에 요새 좀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빈병 대란입니다. 병값이 비싸지는 바람에 이거 그것까지는 좋은데 술값, 소주값, 맥주값 오르는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 이상희 차장, 사회부 이상희 차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실제로 빈병 대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실제 빈병 대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연말에 담배 사재기 기억이 나시죠? 그거 네. 마찬가지입니다. 빈병 보증금이 이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 그리고 이 소주병은 네. 40원에서 1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네. 보증금이 오른다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이제 길거리에 있는 빈병을 주워다가 어디 가져가면 돈을 받는 그 돈을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예. 그러면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네. 아, 이게 좀 이 값이 오르면 네. 빈병 수거가 잘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환경부가 내년 1월 21일부터 이 빈병 보증금을 네. 상향한 이유는 바로 이 회수율, 네. 회수되는 병을 좀 많이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빈병, 쓰고 남은 빈병을 요즘 네. 거의 대다수가 오히려 더 쓰레기 분리수거할 때, 그렇게 네. 그냥 내놓고 있는데, 네. 빈병을, 네. 빈병을 네. 소매점으로 반납을 하게 되면은 네. 이 액수가 높아감으로 인해서 바로 그 소비자는 이득을 볼 수 있고, 이 빈병의 회수율이 현재 이 한 병이 한 8번 정도 돌아간다고 합니다. 아, 병을 한 병 만들면 이것이 팔았다 돌아왔다 팔았다 돌아왔다 8번 한다? 네, 공장 갔다가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게 한 8번 정도 되는데 네. 이 횟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횟수가 늘어나면은 바로 맥주업체들은 단가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바로 그 편익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마트에서 이런 맥주 사다가 마신 다음에 그냥 적당히 버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비싸지면 이 값이 보증금이 올라가면 반납해서 돈을 받아갈 이유가 많아지니까 회수율도 늘고 환경도 좋아지고 네. 뭐 여러 가지 좋다는 건데 왜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까? 네, 저 주류 업체들을 네. 대변하는 주류 협회에서 주장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빈병 보증금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네. 이 보증금 때문에 제대로 회수가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그 출고가, 공장에서 나간 출고가는 100원 정도 오르지만은 이게 유통 과정에서 마진이 네. 붙음으로 인해서 실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네. 소비자 가격은 500원에서 1000원까지 이렇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빈병 보증금이 올라가서 돌려받는 돈이 많기 때문에 많이 반납할 것 같은데 실제 생각보다 그러지 않을 거다. 그러니 이 병값 보증금 때문에 소주 출고가 올라가고 그럼 식당에서는 더 비싸게 받을 거고 이러면 줄줄이 술값만 오르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잖아요. 예상보다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근거는 뭔가요? 왜 네. 8번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10번, 11번 돌아오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실제 보증금은 네. 맥주병뿐만 아니라 네. 현재 비닐봉지와 네. 비닐팩들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많이 직장인들이 많이 마시는 점심 때 마시는 커피잔 네. 이런 잔들도 전부 다 그 회수제도 보증금 제도를 시행을 했지만은 네. 이것이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는 게 증명이 됐다는 게 네. 소주 업체의 설명입니다. 일단 제일 관심은 이제 술을 사 마셔야 되는 일반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 궁금한데 일단 술값 올린다고 뭐 이런저런 반응이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누리꾼들 반응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는 글들인데요.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병값이 100원 오른다고 해서 술값은 오히려 200원 올리는 이런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병값을 올리면 회수율은 그다지 변하지 않겠지만 술값만 오르고 그리고 폐유주 줍는 분들만 어렵지 않겠냐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의 전제가 이거 제도 바꿔봐야 사람들이 반납 덜 해서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네. 별로 회수율 높아지지 않을 거라는 전제인데 네. 그건 사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도 직접 한번 네. 시행을 한번 해보면은 효과가 네.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월 20일 시행이니까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 과연 1월 20일 이후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정부의 판단이 맞았는지 아닌지는 정말 한 일주일 열흘 한 달 지나 보면 답을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부 이상희 차장과 이 얘기 나눠봤고요. 자리로 들어가시면 저희가 다음 소식부터 계속 또 소개를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와 환경, 사회 문제가 엮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